강릉 씨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다음 달부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합니다. 강릉 씨는 140억 원 규모의 제3차 긴급 생활안정금 지급안이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온라인으로, 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소상공인 특별위로금은 지난 7월 중순부터 강릉에 사업 등록을 둔 사업체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업종 150만 원, 영업제한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연계 피해를 보고 있는 농수축산업인과 임업인, 예술인, 운수 종사자에게도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.